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의 승선 실습을 위한 선박이 새로 건조됐습니다. 해수부가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한 실습선 한나레호는 친환경 설비와 첨단 교육 장비를 갖췄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항에 정박 중인 선박. 이번에 새로 건조된 실습선 한나레호입니다. 큰, 넓은을 의미하는 한자와 날개를 의미하는 나래의 조합으로 국민공모를 거쳐 이름이 선정됐습니다. 총 톤수 6,280톤, 선체 길이 109.5m, 폭 17.2m로 최대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과 교원 40명, 실습생 140명 등총 180명이 승선할 수 있습니다. 한나레호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같은 친환경 설비와 선박 조종,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시뮬레이터 등 첨단 실습 장비를 갖췄습니다.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은 해기사 사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1년간의 승선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 실습선이 부산에 있어서 저희 학교와 굉장히 멀어가지고 이동 간에도 불편함이 있었는데 일단 학교 옆으로 저희 실습선이 오게 되어서 굉장히 이동에 편리함이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실습선보다 쾌적하고 더 좋은 학업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저희는 더 좋은 실습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2030년 세계 해운산업 주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유능하고 역량 있는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요가 승선 실습뿐만 아니라 해양 인식 제고와 해양 안전 교육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라요가 그 이름에 걸맞게 큰 날개를 펴고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한나레호는 인천항 제1부두에 머물며 인천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교육에 오는 8월부터 투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